안녕하세요, 장의모입니다. 오늘은요, 쌀 조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쌀을 씻어서 밥을 먼저 안치겠습니다. 이렇게 한 세 번만 씻어 줄게요. 밥을 안쳐 볼게요. 저는 밥솥이 커서 쌀이 종이컵에 10컵이고요. 밥솥이 좀 작으신 분들은 쌀을 줄여서 한 5-6컵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밥이 완성되었을 때 밥솥에 한 3분의 2 정도 그 이하로 오시면 돼요. 그냥 물을 평상시보다 좀 작게 잡아서 고슬고슬하게 밥을 지어서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밥이 다 됐고요. 저는 밥솥에 반에서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밥이 완성되었을 때 한 3분의 2까지 올라와도 괜찮아요. 이게 조금 빡빡하게 반죽돼도 되거든요. 물엿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뽑으려면 밥하고 여지금이 좀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지금은 500g 한 봉지 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빡빡하게 이렇게 섞여 있어도요 괜찮거든요. 이게 다 삭으면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요 전기밥솥에 꼽아 넣는데 최소한 7시간 이상, 저는 보통 하룻밤 재우거든요. 그러면 10시간 이상씩 꼽아 넣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삭힌 엿질금입니다. 면으로 된 이런 주머니 있죠. 요거 하거나 아니면 다이소에서 부직포로 된 거, 이런 거 큰 거 있거든요. 한꺼번에 담아서 이렇게 짜보니까 팔에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번거롭더라도요 이렇게 조금씩 한 줌씩 짜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좀 꼭 짜지고 힘이 좀 덜 들어요. 요 정도 했어요. 내 손 안에 이렇게 한 줌씩만 이렇게 짜서 이걸 끓이기만 하면 바로 조청이 됩니다. 조금 뜨거워서 제가 조금 약간 한김 식혔거든요. 너무 뜨거우면 제가 만지기가 그럴 것 같아서 장갑을 끼시고요. 면장갑 안에 끼셔도 돼요, 뜨거우면. 이렇게 꼭꼭 짭니다. 안에 있는 건더기는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짠 다음에요. 이거는 이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뜨거워서 제가 한 2시간 뚜껑 열어놓고 좀 식혔습니다. 여기에 찌그러기거든요. 여기다가 자, 이거는 버리시는 거예요. 이것만 이제 불에 올려서요 따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걸러 주시고요. 이 냄비가 지금 굉장히 큰 솥이거든요. 전 오늘 이제 가스레인지에다가 이걸 따릴 건데요. 만약에 밥솥에 따르고 싶으면요 이렇게 부어서 이걸 전기밥솥에 꼽아요. 치사 눌러놓고 뚜껑을 열어놓고요 계속 끓이면, 뚜껑을 열어놓으면 이게 불이 안 꺼지고 계속 돌아가나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졸이면 된대요. 근데 저는 오늘 그냥 가스레인지에다가 하겠습니다. 센불로 해서 끓이고요. 얘는 계속 줄어들 때까지 눌지가 않다. 지금 1시간째 끓이고 있는데요 센불에서. 근데 물도 많이 줄었고요, 한 반쯤 줄었고 농도도 많이 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강불에서요 한 1시간 반쯤 돌렸더니 이렇게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날 정도로 끓고 있네요. 이 정도면은 거의 농도가 아주 진해졌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는 저어본 적이 없거든요 타지 않으니까. 지금도 이 정도 해도요 조청은 이렇게 굳이 젓지 않아도 타지 않고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조금만 더 지금 센불로 줄일 수 있는 게 제일 빠르고 좋으네요. 해보니까 이것도 나중에 이제 농도를 알고 싶으면 잼 만들 때 하는 것처럼요 물에다가 똑똑 띄어넣어 보면 합니다. 물 속에서 바로 응고가 되면 되거든요. 조청은 다 따려놨고 식을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고요. 조청을 담을 병을 소독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엎어놓으면 뜨거운 증기가 들어가서 병을 소독해 주거든요. 이제 빼서 식혀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제가 지금 한 2분 정도 끓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속에까지 완전히 열이 가해서 세균이 다 죽었을 것 같아요. 덮어두지 말고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그 열기로 인해서 수분이 다 날아갑니다. 놔두겠습니다. 어느 정도 식어서 아직 따뜻하지만 부어놓겠습니다. 농도는 이 정도로 조청이 완성되었습니다. 장의 모였습니다.